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며 하반기 이후 역점 사항으로 금리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그간 취해온 확장적 위기 대응 정책들을 금융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또 자산 가격 급등, 민간 부채 확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